불과 10년 전에 저는 너무나도 가난했던 무명 배우였습니다. 그때의 초심을 잃은 배우가 되겠습니다. 아,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야, 헐리우드인데 개런티가 중요하냐?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그당 대사가. 컷! 대사만 X다, 진짜. 내가 반박기사 낼 테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. 아, 진짜. 바지부터 입자.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일단 재음료 역할 하면서 살았겠지? 수혜랑 해놨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. 1, 2, 3. 아빠 또 여기서 잤어? 순대수 잠이 돌아가는 거. 벌써 돌아간 거 같은데? 여기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, 니네 집이지. 얘들은? 아팠대. 잘해요. 보냈어요? 공신 안 찰래? 내 직업이 뭐냐? 유명한 무명 배우. 아줌마들한테 좀 웃겨봐. 열심히 좀 해. 조현 선배 영화 개봉했잖아. 바뀐 거네. 사실 내가 진짜 유명한 배우였거든. 백식이사가 나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. 진짜로? 너랑 아이들. 치라고 있네. 서프라이즈 찍냐? 서프라이즈 포도케. 메이저 좀 해주라. 지난 인생에선 내가 네 메이저였다며. 헤야! 잘한다. 와, 저 친구 뭐지?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. 행복해. 네 인생이랑 바꾸자면 바꿀 수도 있어. 둘이 바꿔.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?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?